광주 광산구가 지난달 월계동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를 구한 주민 7명에게 아름다운 사람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곡성구는 아름다운 숲속의 곡성 만들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고성구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4개의 기관이 모여 청렴 서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아시아 공동체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